실전 투자가 안다면 서동구의 투코스로. 안녕하세요. 서동구의 투코스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이데일리 TV와 서동구 소장이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신규 프로그램 서동구의 투코스에서는요. 실전 투자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실전 투자 코칭을 알려드리고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속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또 매직 솔루션 차트를 통해서 매직 솔루션 15일 무료 이용권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너튜브 이데일리 TV 통해서요. 지금 방송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황부터 먼저 정리해 보시죠. 양시장 정말 흔들흔들했는데 오후 시장 가면서도 탄력이 좋았습니다. 다행히도 오늘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치는 움직임이었네요.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특별한 이벤트와 펀더멘털의 변화에 기한 것이 아니라 오후장 보시면 외국인 매수에 또 힘입어서 상승으로 흐름 맞췄습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 보시면 물론 그렇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죠. 오늘 외국인들 매수 장바구니 보니까 어떤 종목을 가장 매수를 했는가? 삼성전자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 강세 보이더니 코스피도 지수를 견인하는 움직임 보이며 강보합권에 거래 마칩니다. 코스닥의 움직임도 별반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장 초반 오후 12시까지도 흐물흐물했었는데요.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다행히 코스닥도 오늘 오름세로 거래를 마칩니다. 시장의 특징주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내 화장품주들이 좀 들썩들썩합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에 국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인데요. 그 가운데서 제이준 코스메틱이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상한가까지 안착하는 움직임 보이면서 9,100원에서 거래 마칩니다. 또 다른 특징주도 보시죠. 살펴보시면 오스템입니다. 자산 매각 통해서 재무 구조를 좀 개선하겠다라는 이야기 공시를 통해서 나타내면서요. 오늘 오스템은 가격 제한폭까지 높게 오르면서 상한가 도달했네요. 자, 오늘 시장 좀 이렇게 정리해봤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실전 투자가 중요하겠죠. 실전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여러분들 비법 또 룰에 대해서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2개월 동안 1,000만 원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합니다. 모의 투자로 진행이 되고요. 종목은 5개 이내에서 종목당 비중은 20% 한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손절가 이탈 시 무조건 전량 매도 그리고 마이너스 20% 이상의 계좌가 손실을 봤다 하면은 매매 중단됩니다. 자, 그리고 진단 이후 일주일 후에 재개가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소장님과 더불어서 우리 시청자 멘토님의 의견들 많이 남겨주세요. 매매에 제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 좀 봐야 될지 우리 시청자분님도 헷갈린다 하시면요. 포트박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동구 소장님의 포트박스를 보면 오, 이런 종목 관심 있게 보세요 라는 박스가 될 텐데요. 에코프로도 있고요.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오늘 보시면 성일하이텍 그리고 한미글로벌까지 다양한 또 종목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 저는 어떤 종목들을 좀 매수했는지 잠시 뒤에 확인해 보시죠. 자, 그리고 주식 투자 사실 하는 건 매우 어렵다 생각 드시죠? 종목 상담도 저희가 봐드릴 예정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가장 궁금한 사항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 소통을 통해서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전략 꼼꼼하게 봐드릴 테니까요, 빨리빨리 종목 상담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카메라 핸드폰 어플 실행해 주시고요. 두 번째, 폰의 카메라로 왼쪽 화면 QR코드를 가까이 가져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링크 나오면 클릭 1201 누르고 바로 무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하신다면 문자 연락 주세요. 샵 3772번으로 바로 서동구만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요, 노란톡방 들어오면 15일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매직 솔루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5일 동안 이용해 보시고요. 어떤 점이 좀 좋은지도 후기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벤트가 물론 마련되어 있는데요. 온라인 무료 방송의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노란톡에 입장하시는 분들께 샵 서동구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설 이후 본격적인 핵심 주도주를 좀 공개한다라고 하니까요. 1월 25일부터 27일 그리고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오전 8시부터 40분 그리고 오후 3시까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바로 서동구 보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서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까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보시죠. 자, 빛이 나는 투자의 코칭 사부님과 함께 합니다. 바로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 할게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사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시청자분들 또 인사 간략하게 해주시고,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네, 부탁드려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많이 좀 2, 3일 동안 힘들으셨을 텐데, 네. 역시 외국인들의 어떠한 그 기조적인 순매수 기조는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 이것이 오늘 시장을 돌려놓고, 한숨 돌리게 하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은 다행스러운 그런 하루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시장이 조정을 보일 만한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계속 한 번은 좀 쉬었다 가야 됩니다. 네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여러분들께 또 계속 강조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수 기조로 오늘 전환이 되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자막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이런 소매 판매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둔화가 되면서 뭔가 시장이 이거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거 아니야? 이것이 이제 미국 시장의 하락 요인이었었죠. 네. 그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는 뭐 일정하게 좀 속도 조절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됨으로 해서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지금 일부에서는 뭐 더 금리를 올려야 된다. 미국에서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 2월 1일 날 25BP는 기정 사실화 되는 거고 속도 조절이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이번 구간에서 더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한 중요한 디딤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디딤발. 그게 이제 코스피 시장은 2,365포인트 그쵸, 그리고 그쵸. 또 코스닥 시장은 710포인트인데 그 자리들이 잘 지지가 되면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지지를 받고 잘 올라왔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시장에 대해서도 시청자님 분들도 궁금해하시는 게 또 워낙 잘 갔던 테마주 안에 종목들도 하나씩 특징주로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이 좀 잘 갔다고 보세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는 쪽과 관련돼서 K-콘텐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지수 관련주들이 흔들릴 때는 이들 쪽의 움직임들이 계속 순환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 관련주들이 또 숨 고르게 해줬을 때는 화장품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엔터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쪽들도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시장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모습들 중에 하나가 바로 또 YG 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요, 사실 제가 아침 9시 25분부터 35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에서 지난 12월 중순경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아주 도도하게 시장의 어떤 그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우상향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일종의 블루오프 현상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차분하게 종목이 올라오면서 시세 분출은 안 하지만 계속 안정적인 수익을 챙겨나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시세가 급등하는 종목들 위주로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매매 스킬에 따라서 결정하실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빨간 다이아몬드가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접근하신다면 더디더라도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언제든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종목이 이제 코스맥스라는 화장품 관련한 대표적인 종목들마다 급등락을 하는 이러한 그 모습들을 보입니다만은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안정적인 이 모습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마치 중력을 무시하듯이 이러한 상승 기조를 지난 11월 초부터 해서 10월 말에 저점을 잡아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모습은 가면서도 이렇게 한번 시세 주고 쉬어줬다가 또 이렇게 급등 한번 나와주고 쉬어줬다가 이러한 어떤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또 가장 최근에도 이렇게 양봉 한번 나와주고 5-6일 동안 쉬어줬다가 오늘 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인데 일봉의 모습으로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거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주봉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봉의 모습으로 보시면은요 사실은 이 종목의 경우 작년에 고점권에서 횡보해 주었던 그리고 10월 달에 21년에 10월 달에 무너지기 시작하고 나서 바로 올해 2022년 10월 그건 1년 이상을 가격 기간 조정 거치고 나서 터내주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 주봉으로 보면 최소한도 이 8만 원을 넘어가는 8만 원대 중반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릴 수 있겠고 또 우리 시간에 제가 그저께 말씀을 드렸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바로 어떤 종목이었죠? 첨단 글로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 빛나는 장 하나도 포트에 편입을 했던 종목인데 네. 그거 오늘 계속 잘 갖고 있는지 추가 매수도 했는지 어저께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한번 이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직전의 고점 돌파 가능한 그런 어떤 흐름을 지금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오늘도 아침에 흔들어대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연출이 되고 아마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아이고 이거 그 직전에 근저에 하니까 11,800원, 900원에 털어야 되겠다. 한 번은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온다고요. 네네. 그거를 못 견디면 오늘 이런 시세를 못 내는 거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직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또 무엇보다도 거래도 이렇게 수반이 돼주면서 돌파를 했잖아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진행이 된다. 다만 오늘 이렇게 거래가 급증하면서 급등을 해주었기 때문에 더 가기 위해서라도 한두 번은 좀 쉬었다가 가는 오히려 설 이후를 여러분들이 신규로 공략하는 이러한 전략도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부 1차 목표가는 12,800원으로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는 일부 이익 실현을 했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설 선물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사실 그러면서도 특징적인 것들 중에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도 우리가 한 번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기조가 흔들림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여러분들 캔들의 모습만 놓고 보신다면 조금은 뭐 정신없을 수 있지만 바로 이 다이아몬드만 놓고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이 시세의 흐름들이 깔끔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 이러한 과정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다소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우선주까지 한다면은 거의 25%의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무너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저가에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 삼성전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아 이 시장의 핵심 중심 축인 삼성전자가 쉽게 안 무너지면서 버텨주고 있구나. 그렇다면은 다른 여타 업종이나 종목들도 후강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뭐 일부에서 이제 뭐 반도체 어떤 사이클이 이제 바닥을 치는 것이 앞당겨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수급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매수에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세만 나오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이런 상승 추세는 지금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옐로칩의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LG전자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바로 LG전자의 경우에도 지금 모습을 보시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뭐 양치기 소년처럼 무슨 뭐 애플카와 관련된 얘기들 뭐 다 준비됐다 아니다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습들을 보시면요. 이 직전에 이 고점대들을 돌파해주는 빨간 다이아몬드가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캔들의 모습들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횡보 구간 이후에 재차 또 상승을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제 1차 고비인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9만 7천 원에서부터 9만 8천 원 이 라인만 만약에 돌파가 돼준다면 추가적으로 LG전자도 상승의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을 대표해주는 IT 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드리지만 시장에 대해서 쫄지 마시고 밀리면 저가에서의 매수 전략들 그것은 뭐 대형주가 됐든 또는 중소형 개별 종목이 됐든 같이 여러분들의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그만큼 조성이 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매수를 멜릴 때마다 좀 매수 전략을 해서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과 시장에 봐야 될 특징주들도 점검을 해봤고요. 종목 상담 여러분들 빨리 올릴수록 차트 확률 높아지는 거 아시죠? 샵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와서도 다양한 또 이야기들 남겨주세요. 하단에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하시고 1201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셔서 다양한 또 시황 정보와 주식에 대한 종목의 기사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렵다. 지금 어떻게 들어가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하시면 샵 3772번으로 서동구 보내주시면 되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또 매직 솔루션 시불 이용권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내일 내 종목 내일은 해뜰 날 어떤 종목들을 제가 샀을지 또 매수했을지 궁금하실 텐데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종목 내일은 해 뜰 날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포트에 있는 종목 세 가지를 보셨는데 사실 보이는 건 세 가지지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정말 바빴습니다. 그 누구보다 매수 매도를 누르느라고 총 제가 트레이딩한 종목은 여섯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좀 매도한 종목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세 종목만 좀 남았는데 하나씩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자철부터 볼까요? 일단 보유, 홀딩하자라는 전략을 주셔서 제가 이거는 건드리지도 않고 계속 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제철 전문가님 뭐 다음 주쯤까지도 쭉 가져가 보자 얘기를 하셔서 보고 있는데 이건 좀 괜찮겠죠? 네, 뭐 오늘 할 종목이 많으니까 네. 이거는 뭐 세입된 종목이잖아요. 34,100원에 또 네. 추가 매수까지 해서 네. 매수 단가도 조금 낮춰놨고 오늘 뭐 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잠깐만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매수세로 전환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빨간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뭐 내일 정도에 조금 뭐 양봉 나와주고 올라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뭐 설 이후에 한번 최소한 요 고점을 말씀드렸듯이 35,000원에 이제 안착을 해주느냐 정확히는 34,800원이잖아요. 네. 34,800원 안착 그리고 여부를 확인하면서 바로 요 직전에 이제 고점대들이 놓여져 있는 자리들 36,750원 요 자리들을 잘 돌파를 해준다면 뭐 한 4만 원 근처에서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 이렇게 손실폭이 조금씩 더 줄어드는 이러한 흐름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손실폭이 좀 계속 줄어들 것 같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셔서 이제 4만 원까지도 보고 매도를 해도 괜찮다. 이거는 좀 저희가 세이프 이런 평타를 좀 친 것 같고요. 두 번째 한미 글로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9,443원에 매도를 제가 진행했습니다. 오전 네, 그랬는데 좀 이거를 잘한 건지 전략 매도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어떻게 좀 소장님 보셨을 때 좀 괜찮다, 잘했다 어저께, 이렇게 보시나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저께 3만 원이 장중에 이탈이 됐고 네. 종가는 돌려놨지만 오늘 아침에 최소한 9시 반까지 움직임 보면서 아니다 싶으면은 정리해라. 매도를 해라. 뭐 결과적으로는 뭐 매도를 했습니다. 뭐 네. 29,950원 종가로 끝났고 장중에는 뭐 3,350원, 450원도 이제 올라오긴 했지만 그런데 그 이 매도한 가격대가 말이죠. 자 한번 보세요. 일부의 분봉의 모습으로 한번 좀 여러분들 보시도록 하겠는데 아침부터 사실은 개파락이 연출이 됐잖아요. 29,400원으로 시작하고 29,300원이 저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계속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개파락하고 곧바로 29,400원 이상에서 움직여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그냥 매도를 해버렸다는 얘기죠. 조금이라도 대반등 주면은 뭐 손실폭을 최소화시키면서 매도할 수 있었던 타이밍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은 시장 자체가 흔들리면서 개파락이 연출된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다. 근데 최근 들어서의 종목들이 계속 하락을 했다. 그렇다면 좀 기다렸다가 시초가를 넘어서는지를 보면서 오늘 하락은 했지만 이후에 어쨌든 양봉이란 말이에요. 네네.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매도할 때는 매도를 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급하게 시간대도 물론 잘 지켰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그러나 이렇게 탄력이 없는 종목들 다시 우리가 재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도 또 잡을 수 있겠죠. 과감하게 매도한 거는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일단 전략적으로는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봤으면 손실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또 아쉬움이 한 스푼 남기는 합니다. 이번에는 다음에 또 할 때는 잘 체크해보고 또 기억하면서 해야 되겠네요. 세 번째는 사실 이게 굉장히 저는 뿌듯합니다. 우리 어제 방송에서 첸 대디님 보고 계세요. 우림 PTS라는 종목 관심적으로 보고 만약에 사실 거면요. 가격대 체크하셔서 매수하세요 했을 때 6,950원대였거든요. 근데 제가 딱 60원대에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수익이 나고 있어요. 대디님, 네. 선물을 저희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당연하죠. 그래서 혹시 보고 계신다면 네. 방송국으로 전화를 하시면 네. 커피 쿠폰 저희들은 약속 지킵니다. 네, 와 네. 축하드립니다, 대디님. 조그만 선물 하나 드렸으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네. 우린 BTS 어저께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도 뭐 실적이라든가 네.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거 아주 좋다고 그랬었어요. 괜찮다고 또 그렇죠?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과감하게 공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아직 거래가 분출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요 정도의 모습까지 만들어 놓고 돌려주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직전에 요 고점대들이 7,400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내일 정도쯤 움직임에서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면 뭐 미련 없이 뭐 그거는 이제 우리 장 하나의 판단입니다. 이 직전에 여기에서도 크게 거래가 됐던 자리가 7,700원이고 7,400원이고 이렇다면은 만약에 내일 장이든 뭐 조만간에 이 7,700원을 쉽게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 자리에서는 과감하게 이익 실현을 우리가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조금 욕심을 낸다면 7,500원에서부터 7,700원 사이.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이제 뭐 우리 장하나가 알아서 잘 팔겠죠. 염두에 두신다면 네. 제가 이번 주 그리고 조금 더 여유 있게 본다라면 설 지나고 나서도 설 지나고 우리 장하나가 뭐 어떠한 종목을 갖고 매매를 하든 뭐 저는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고루한 것들을 보시고 네. 계좌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좋게 났는지 안 났는지 그걸 보면서 제가 아주 직접적으로 뭐 장중에 톡방에서든 전화를 하든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우리 장 하나의 이러한 내용들 같이 네. 우리가 보면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우리인 PTS는 이번 주나 뭐 설 지나고도 한번 체크해 보셔도 되는데 내일 정도 슈팅이 나오면 7,500원, 7,700원 사이 돌파하지 않으면 수익을 좀 실현해 보자라는 또 얘기해 주셨어요. 다음으로 제가 큰 혼을 오늘 맴매를 맞을 것 같은 종목은 바로 서점기전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단타를 조금 해보고 싶어서 욕심을 냈던 종목이거든요. 1분봉을 봤는데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거다 싶었는데 아, 비중 조절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 오늘 크게 혼나겠지만 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지 교훈도 좀 함께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전기전을 우리 분봉으로 한번 봅시다. 네.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리인데 이게 매수 가격이 정확하게 얼마예요? 7,320원에 매수했습니다. 7,320원. 예. 그러면은 거의 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네, 후다닥 올라가니까 이 끝 무렵에 그것도 이게 네. 쭉쭉 올라가니까 네. 이 유혹을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어떡해요, 소장님. 그러면서 네. 그것도 비중도 엄청 실었는지 8% 손실에다가 32만 원이나 그나마 먹은 거 다 깨먹고 전체 계좌가 마이너스가 났겠구만. 맞습니다. 자, 이게 지금 5분봉을 보고 계시는데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어떠한 뭐 제로라든가 이런 게 나와서 급등을 할 때 9시 반에서 10시 정도에 대부분이 고점 징후가 나타난다. 네. 이 종목은요, 정확하게 바로 10시 10분에 7,500원을 고점으로 하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고 특히 이렇게 장대 음봉까지 나오면요, 시세 회복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장대 음봉이 나온 다음에는 이게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아. 예. 그러고 어리버리 해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장대 음봉이 안 나오고, 만약에 여기서 뭔가 버티는 모습이 이렇게 좀 나와주고, 뭐 이렇게 뭐 이 상승폭에 3분의 1 내지는 2분의 1 지점 이상에서만 이렇게 만약에 했으면 오후장이라든가 다른 시간대에 이렇게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려고 그러든가 밀리든가 이런 어떤 패턴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5분봉에서 10분 동안에 걸쳐서 장대 음봉 두 개 맞고 나니까 거기에다가 거래까지도 이렇게 실려줬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렇죠? 네. 이거는 오늘은 나 안 갈래, 이제. 못 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장하나가 매수한 이 가격 시점대가 이게 양봉이 지금 몇 개째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5분봉이 12개 또 내일 올라갔던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한 개, 두 개짜리에서 매수를 했다라면은 그나마 맨 처음에 우리가 서현메탈인가 뭐 그거 한 적이 하나 있었죠. 네. 그런 거 같은 상황이었으면은 수익이 날 수 있었을 텐데 거의 끝 무렵에 가서 갑자기 짱돌이 나오니까
이거는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러한 종목을 만약에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천만 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했을 때 비중이 이게 총 몇 주까지 샀었어요? 아, 이걸 좀 많이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비중이라도 좀, 네. 네. 뭐 만약에 뭐 천만 원을 기준으로 10%다, 그럼 100만 원인데 뭐 그 진짜로 네. 그렇게 했으면은 좀 그나마라 손실 폭이 적을 텐데 뭐 비중도 많이 들어가고 뭐 또 그런 와중에 아이고 아니구나 그러면서 손절을 하고 전형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지름길의 모습을 이걸 보여준 거다. 저는 이렇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표정도 안 좋아. 아니, 왜 그런 거 했지 나는. 아 그러니까요. 너무 네. 이게 속상한 게 감정 컨트롤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뭐 이거를 좀 만회해보려고 뭐 이실현을 하려고 네. 한다든가 또는 뭐 다른 것들 중에서 좀 뭐 이걸 손실 본 거를 좀 만회해보려고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오늘 종목이 매매가 많았나? 어떻게 아셨어요? 제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네요. 아니 이걸 어떻게든 만회해야지. 자, 오늘 있는 그대로 다 오늘 그냥 오픈하고 얘기합시다. 네. 아, 그래가지고 네.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혼낼 일이 아니에요. 이거 뭐 네. 어쩔 수 없어.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들 10명 중에 7, 8분은 네. 다 이런 식이니까 아, 그쵸. 이 코너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바꿔나가고 개선해 나가면 되잖아요.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마음고생 많이 했거든요. 아유, 저는 또 네. 이렇게 힘들고 그럴 때는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잘 나갈 때는 오히려 딱 그쵸. 싫은 소리 해야지 네. 이 완전히 기죽어 가지고 내일부터 나 방송 안 할래요 이러면 어떡합니까 또 그렇죠?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네. 그, 이제 대신에 네. 딱 두 가지만 우리가 명심합시다. 이런 급등주를 쫓아갈 때 네. 이 9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고점 징후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랬으면 그때 만약에 쫓아가든가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 10시에 임박해서는 이게 뭐 진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온다고 할지언정 여러분들 요즘 상한가 들어가서 바로 닫아버리는 종목들이 얼마나 됩니까? 없어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 이건 내가 아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7,320원이 매수가 됐는데 오늘 고점이 7,500원이었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 명심해 주시고 시간대를 감안을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급등이 연출되는 이런 종목들이라든가 또 급등락이 심한 종목들은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비중을 조절하면서 가야 된다. 내가 보기에는 밀리니까 물타기 계속한 것도 네. 솔직히 얘기하면 맞아요. 매매일지 장고 좀 이따가 한번 봐야 되겠어. 7,500원에 아. 물려가지고 밑으로 그냥 내려오니까 물타기 하다가 아 이것도 아니구나 그러고서 손절하지 않았을까. 예. 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나쁜 얘기는. 예. 여러분 급등주 하실 때 비중 있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마세요. 저처럼 괜히 또 물타기 하시다가 아유 안 되겠다 하고 바로 또 이렇게 던져버리는 안 좋은 또 사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하나면 됐죠,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는 제가 이걸 많이 하고자 또 청담 글로벌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 9시 반쯤에 네, 네. 12,600원에 매수했고요. 그때 우리 소영님이 어제 얘기해 주셔서 그 전략대로 했는데 좀 이거는 괜찮았었나요? 전략? 아, 근데 이걸 또 전략 매도했어요? 추가 매수를 하고 나서 오후장에, 오후장에 이제 매도를 했죠. 오후장에. 네. 네. 이제 이거는 뭐라 그럴까? 1승 1패네. 아, 그렇죠. 어저께 11,500원 만약에 어저께 아주 좋은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혹시 비중이 너무 적으니까 좀 추가 매수도 될까요? 맞아요. 궁금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 이건 좋다. 다만 쫓아가면서 추가 매수보다는 밀릴 때 저가에서 11,500원 내외 정도 그 이하면 더 좋고 네네. 그런데 오늘 저점이 11,200원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쫙쫙쫙 하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매도 가격이 얼마라고요? 지금 제가 매도했을 때 1시 15분에 매도했거든요. 거의 그러면 고점 13,000원대에 네. 제가 그러니까 매도도 나름대로는 잘했어요. 뭐 내가 미련 없이 예, 뭐 1차 목표가가 우리가 12,800원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저께 분명히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12,800원이 1차 목표가인데 이거는 돌파가 되면 더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있다. 더 갈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직전 고점을 돌파해 놓고 이 종목은 오늘 종가상으로도 13,100원으로 딱 유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오히려 전량 다 매도한 거는 좀 아쉽지 않았느냐. 이게 네. 서전 기전 때문이에요. 아, 그러나요? 네. 왜 그거를 매도해버리니까 수익을 내서 좀 뭔가 만회하려고. 그런데 뭔지 아시죠? 저거 봐봐요. 아까 서전 기전은 왕창 사가지고 30몇만 원이 깨졌고 네. 이거는 7%나 수익이 났는데 손실폭을 감안하면 네. 아까 서전 기전도 마이너스 8%인가 그랬죠? 네, 지금 맞아요. 이거는 플러스 7%예요. 그런데도 겨우 이거는 3만 원. 그러니까 이렇게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10배를 손실을 본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라도 어떻게 좀 빨리 수익을 내보자.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거는 우리 장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네. 이 투자 마인드라든가 매매 행태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계좌에 내가 손실난 종목이 많어. 네. 그런데 유일하게 수익난 종목이 하나가 있어. 네. 그러면은 그 종목을 잘 가꾸고 지켜보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아 요거라도 빨리 팔아먹고 저거 손실 난 거 물타기라도 해야지 해야 되나.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이걸 저는 여러분들 이 정원에서 이 꽃밭을 가꾸는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휴일에 아버님께서 야 저 잔디하고 나무 좀 정리해라. 이제 그러시면 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뭣도 모르고 막 꽃도 이쁜 거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막 뽑아버리고 예? 멀쩡한 잔디를 막 뽑아버리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살이 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꽃밭을 정리한다라는 거는 주변에 쓸데없는 거 잡초라든가 꽃이 아닌 거 잔디가 아닌 거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계좌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린다면. 나한테 여러분들이 운으로 샀든 아주 뭐 누구한테 귀동냥을 들었든 뭐 정말 실력으로 매수를 했든 잘 가고 있는 종목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종목은 홀딩하시려는 노력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종목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내가 매도하거나 정리할까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아. 바로 이것이 오늘 또 교훈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러네요. 내일 예를 들어서 청담글로벌이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가면은 얼마나 또 배가 아프겠어요. 그러다가 아이고 야 저거 더 가나 보다 그러고 계속 또 쫓아가. 그러면 그게 이제 일종의 오늘 요 최근 3, 4일 동안 급등했죠. 만약에 내일까지 급등하죠. 그러면 이제 쉬어줘야 될 때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내가 사면 그게 또 고점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또 악순환에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또 공부를 해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얘기를 들어봤고 다음으로 좀 두 가지 종목이 더 있어서 빨리 가볼게요. 청담글로벌을 제가 추가 매수했고 이번에 서현탄메탈이라는 종목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게 2월에 유럽 정상들이 뭐 우크라 키우 간다 뭐 이런 예, 예. 재료가 있어서 제가 들어갔는데 사실 뭐 사골처럼 두 번이나 들어갔어요. 뭔가 잘 될 것 같은 기분. 처음에 수익 봤던 종목은 잊질 못해요. 막 예. 첫사랑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그래서 이걸 또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예. 그 뭐 팔자지 뭐 어떻게 괜찮았나요? 이게 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나한테 좀 수익을 안겨다 준 종목은 왠지 자신감이 있어. 왜 또 줄 것 같거든요. 네, 또 수익을 줄 것 같기도 네. 하고 나하고 운대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비록 오늘은 사서 물렸죠. 네, 살짝 손실이요. 네, 살짝 손실이죠. 살짝 손실. 그러니까 운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오늘 이제 일단 일봉상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네. 서현탄메탈도요. 상승 추세 살아 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끼 있는 게 이렇게 대량 거래가 한번 수반이 돼주면서 윗골이 달리는 양봉이잖아요. 네. 이거는 매도를 하고 나간 게 아니에요. 아, 예. 그래서 뭐예요? 예, 다시 이제 보시면 요 보십시오. 이 빨간 다이아몬드를 제가 지웠어요. 네. 그러면서 이거를 캔들을 확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이틀 동안 조정을 보이는 과정에서도 거래는 급감시켰죠. 그리고 단기적인 매수 시그널도 살아있죠. 요 이격 축소 과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내일 만약에 이 종목이 이거 비중이 얼마나 되죠? 비중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 얼마 되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내일 만약에 이 오늘의 저점에서 훼손되지 않고 거래가 이제 만약에 실리는 전일 동시간 대비한 거래량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HTS에서. 그거를 보시면서 막 뭐 100% 전일 동시간 대비해서 100% 200% 이상의 거래량이 아침부터 실려주면서 양봉을 그려준다. 그러면 조금 더 추가 매수해도 될 자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서현 탑메탈은 여러분들 조금 홀딩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요거 내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매수를 그럼 추가로 조금 더 설떡값도 좀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목표가 이런, 어디까지 이런 봐요? 생각이 들고. 소장님? 뭐 일단은 이 윗골이 달린 지점에 이 고점대들이 있잖아요. 네. 이것을 이제 빨리 잘 넘어가 주느냐 안 넘어가 주느냐의 이제 싸움인데 뭐 5,600은 단숨에 넘어가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한 5,000원 넘어가는 자리에서부터는 단기 차익 실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분봉으로 현재 모습들을 이렇게 보시면 현재 당연히 이제 우리가 또 이탈가도 굳이 잡는다면 요 4,550원에서 4,600원 요 자리가 만약에 이탈이 되면은 과감하게 또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일 동시간 대비해서 거래량이 좀 나온다 하면 추가 매수도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자, 지금까지 저희 포트에 대한 또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래톡방 들어오셔서 다양한 또 시장에 대한 궁금증과 시황도 정리된 이야기들도 받아보세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1201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샵 377 2번으로 서동구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들어오시면 또 매직 솔루션 15일 무료 이용권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또 여러분들의 또 고민되는 사항들도 하나씩 봐드려야겠죠. 또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잠시 후에 해결해 드릴게요.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또 오늘 코칭 포인트 전문가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살짝 저희가 들어볼까요? 오늘의 코칭 포인트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 제가 웃음이 나옵니다. 네. 웃음 나온다? 네, 알겠습니다. 심리 안정이 중요하다. 네, 그냥 심리가 아주, 좀 중요하다. 네, 내가 항상 우리 투자가 심리라는 얘기를 많이 그쵸?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 됐든 잘못됐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는 매매를 여러분들은 하셔야 된다. 심리를 관리하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심리를 관리하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심리가 과연 관리될 수 있을지 1935번님 사연입니다. 한세 예스24 홀딩스인데요. 5,400원에 30% 비중 서동구님 잘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셔가지고 바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 종목 지금 뭐 심리적으로 불안하신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괜찮다 이렇게 보세요. 이 예스24가 이제 도서 정가제 철폐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네. 나오면서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5,400원 매수 비중 30%인데 사실은 이제 하락 추세는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3일 연속 이렇게 이제 상승하고 나서 아직 매수 시그널은 살아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지금 오늘 이렇게 숨고르기 해주는 모습이고 횡보 조정하는 이러한 이제 흐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너무 5,400원인데 당황하지 마시고 내일 정도 움직임에서 뭐 현재 모습만 놓고 본다면 한 4,900원 라인 정도면 뭐 충분히 지지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차 상승 나올 때 뭐 짧게 이익 실현이 됐든 아니면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는 한 번은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급등하니까 쫓아가다가 이렇게 다 물리는 거거든요. 다 이 꼬리 부분에서 절대 이러지는 말자. 여러분들
이 방송 앞으로도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면서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피드백 받아봤고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시황에 대한 기사들, 또 속보에 대한 이야기들 정리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핸드폰 카메라 어플 실행해 주시고요. 폰에 카메라 왼쪽 화면 보이시죠? QR코드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201 누르고 입장하시면 노란톡방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문자 참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이름만 전송해 주세요. 수신된 링크 클릭하면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자, 들어오시면요. 또 매직 솔루션 15일 무료 이용권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이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코스 레일의 공략주 시간입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다양한 또 시황 얘기들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01 누르고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온라인 무료 방송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설 이후에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2023년이 시작이 됩니다. 25일부터 27일 그리고 이제 또 이달 말일 31일 오전 8시 40분부터 장 마감 3시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설 이후에 본격적으로 주도할 공략주를 장중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공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같이 해소해 나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설 이후에 25일부터 여러분들 많은 방송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샵 3772번으로 참석 또는 참가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이 점 체크해 주시고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들어오시면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한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공략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오늘 들고 오셨을까요? 네, 제가 우리 장하나의 서전기전으로 실패를 보셨는데 한신기계로 복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선택 이건 이제 우리 장하나의 선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원자력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게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공조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기 압축기와 관련돼서 뭐 발전 설비 분야라든가 원전 쪽들, 특히 이제 우리 2011년에 신울진 1, 2호기라든가 그리고 또 고리 3, 4호기 등의 이 피스톤이라든가 스크루 터빈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납품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2017년부터 현재까지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도 안정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원자력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스위스에서도 계속 이 회담과 관련돼서 뭐 체코, 폴란드 장관들 만나서 뭐 열심히 우리 산자부 장관이 세일하는 이러한 모습들, 올해 아마 이와 관련된 얘기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 정도 하나는 이렇게 흔들리고 또는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될 때 공략해 놓는 이러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봉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크게 흔들렸죠. 급등을 한번 줬다가 또 한번 이렇게 흔들리고, 그리고 이제 저점을 지난 그 10월 달에 저점하고 이제 지지가 되는 이러한 모습도 또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한번 보여주고 나서 이게 사실 큰 그림에서 보면은 여전히 박스권의 움직임에 놓여져 있는데요. 이 박스권의 하단부에서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중심선 라인에서 이제는 뭔가 의미 있게 이 횡보를 해주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아주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위치에서 다시 또 빨간 다이아몬드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이 하단부에 위치해 있는 자리 6,000원이 절대적으로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조금 여유 있게 뒀어요, 여러분들. 변동성이 워낙 심하니까. 그렇다면은 현재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뭐 7,000원이라든가 뭐 오늘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7,000원 내외 자리 그 뭐 이하면 더 좋고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서 일단은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는 자리
8,500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놓고 그 자리가 이제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또 게임이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신기계라는 종목이 매수가 종가 이하였고요. 목표가는 8,500원 그리고 손절가 6,0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단에 또 QR코드 여러분들 계속 나가고 있어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다양한 또 기사들,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종목 과연 제가 채택을 할지 다음 주에 또 그리고 금요일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자, 온라인 무료 방송 샵 3772번으로 참석 또는 참가 보내주시면 서동구 소장님의 또 다양한 핵심 주도주도 공개되니까요. 이 점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서동구의 투코스 아쉽지만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해야겠네요. 저희는 또 4시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서동구의 투코스!